안녕하세요, 덕인입니다. 요번에는 새마을식당, 여기 예전에 그 굴국밥 기사식당이랑 그 찍었잖아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새마을식당 있다는 거, 오픈했다고 했다는 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의 뭐 새마을식당에 신메뉴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보도록 할게요. 한돈에 뭐그 고기하고 뭐 이런 게 나왔다 하는데 코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업 시간은 11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반찬은 기본찬이 이렇게 나옵니다. 명이나물이랑 양파 재래기, 콩나물 무침, 야 미역국, 마늘, 쌈장, 파 재래기, 향수, 깻잎, 뭐 이것저것 나오네요. 버섯도 있다. 와. 나는 미역국 맛있더라. 아까 우리 뭐 시켰어? 우등. 그냥 저희가 미리 시켜놨거든요. 한판 메뉴를 시켰어요. 한돈. 한돈 모두 한판인데, 가격이 560g인데 38,000원. 와, 대박이다. 여기도 보면은, 한돈 생, 오겹살에, 한돈 목살에, 수제 양념구이, 제주 생 소세지, 구이 용채소, 이렇게 있고요. 또 7,000원 추가 시, 국내산. 그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차도박이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구워 먹는 치즈 한개 시켰고요. 요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뉴. 그리고 요런 거는 또 요거 추가로 냉김치말이 나오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한정 판매하네. 이거는 수제 양념구이. 장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엄청 깔끔한데 새거예요, 새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넓어요. 깔끔합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색깔이 괜찮아요. 여기 소세지, 새로 나온 소세지잖아. 여기 한돈 삼겹살이고, 여기 뭐였죠? 목살이요. 아, 이게 목살이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 엄청 많다. 이거 좀 이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차돌박이로 변경했는 거. 차돌박이로 변경했는 거.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야, 국내산 좀 다른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다 깔끔한데. 좋아 보이는데? 막 반들반들한 거. 육기 반들반들하다. 팥까지 진심으로. 한번 먹어보자. 일단 사도박이는 금방 익어버리니까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뭔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거의 냉장 같은데? 이거 냉동 아니고 냉장 아니야, 혹시? 엄청 냉장 느낌. 맞지? 냉동은 좀 냉장이 아니야. 딱딱한 것 같아. 이거 냉장 같다, 냉장 보니까. 물도 안 생겼어. 와, 이거 냉장이 냉장. 냉장은 설 냉동은 설설 뭐라 켜나 설 설얼음이 보이거든. 근데 대표 거의 냉동을 많이 쓰는데. 와, 이거 터지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썰었는 것 같다. 바로 썰었는 것 같은데. 센스 있게. 오, 두 명이서 같이 할수 있게끔. 이거 두개 주네. 센스 있게. 혼자 하지 말라는 거지, 맞지? 이걸 금방 익어버린다. 맛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맛있겠는데? 소스는 따로 없네. 아, 이 소스가 별 따로 없는가 보네. 없지? 차돌박이 소스 따로. 차돌박이 소스 따로 원래 주는데, 아닌가? 아니, 혹시 차돌박이 소스 따로 없어요? 네네. 차돌박이 소스는 따로 없죠. 아, 예. 고맙습니다. 차돌박이 소스는 따로 안 나온다. 요렇게. 너무 신선하니까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먹어보도록 할게요. 차돌박이 원래 소고기인데? 차돌박이 원래 소고기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맛있다.
여기다가 여기다 밥 있잖아. 밥 초밥 초밥에 얹어가지고 딱 올리면 딱 좋은데. 소리도 없나? 또 한번 어 맛있네요. 이거 설거지 맛있네. 영국 음식 강하신 거 치즈 나왔습니다. 치즈 이게 치즈야. 요거는 나중에 먹자. 치즈 그 다음에 맹 치마리 국수. 응, 치마리 국수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항상 새마을 식당 보면은 이거 먹으려고 보거든. 국물하고 진짜 맛있거든. 이제 고기 구워 먹자. 이제는 여기 삼겹살. 이 제주도 삼겹살 같이 있잖아. 한돈 제주 삼, 다 제주 한돈이다. 또 한돈. 일단 한돈입니다. 한돈. 한돈에 잘라서 치즈랑 같이 얹어 먹잖아. 엄청 맛있어. 이거지. 한돈하고 일반 그 돼지랑 또 틀린 부분이, 요 보면은 삼겹살이 명확하잖아, 이렇게. 엄청 좋아. 질 좋은 거 쓰네. 막 다른 맛이 난다고? 배구랑? 저 다른 상큼한. 오. 어때? 아, 진하다. 엄청 진한데? 괜찮네. 맛있다. 맛있어. 와, 맛있네. 저 이거 물르고 하고 오거든. 맞아, 맞아. 해말. 콜라의 역할. 음료 속에 콜라가 있다면. 진짜 맛있다. 음료 속에 콜라가 있다면 명기에는 비빔국수, 비빔국수 있다. 비빔국수가 있다. 일단 여기다가 이게 비계불 말고 철부위에다가 칼집을 낸다고? 왜? 정도 유튜브 보여있어요. 아니, 자르는 게 없어. 자르는 방법을 갈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야 잘 읽게 하는 거네. 아, 이렇게 하고 보이고, 자른 거 없다. 바로 안 자르고, 맞지? 하나의 팁이네. 하나의 팁을 보여주는 거네.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와. 한돈이라서 이게 육즙이 계속 보인다, 맞지? 소금을 찍어가지고. 와. 한돈 맛이 그거 나네. 한돈의 특유의 맛이 나네. 많이 넣어. 근데 일단 다양하게 먹으니까 재밌네. 한 번만 질리다. 이제는 또 너무 익혀 버리면 녹아 버려. 구운 치즈. 이건 잘 안 먹는데. 고기 싸서 먹는다. 고기 싸서 먹는다. 얇게 근데 얇게 구웠다. 아직 덜 됐다. 덜 됐다. 물렁물렁 해야 된다. 이거 냉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녹아야 된다. 한참 벌었다, 한참 벌었다. 됐습니다. 요거다, 요거다, 요거다. 요거, 요거. 요렇게. 이렇게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먹으면 돼. 이렇게 태워 먹는 거지. 이거 내 걸 찍었잖아. 이게 정상입니다. 동물만 있어. 전체를. 안에 봐라. 야, 닭살. 이게 돈까스 같지 않나? 이게 돈까스 같네. 이게 목살이잖아, 목살.
결이 갈라지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서 갈라지죠. 여기 뭐 당선 오픈 다 했네. 맞지? 여기 정류장 근처 아니야? 거의 정류장 근처에는 그 여기 새마을 식당 다 있는 것 같아. 무조건 치즈 시켜야 된다. 맞지? 치즈가 맛이 확 갈라지네. 이야 정말 맛있습니다. 치즈 뭔가 진짜 좋거든. 목살 먹어봐라. 사진 찍었다. 약간 먹어봤는데. 아, 사진 찍겠다. 진짜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뻑뻑할 줄 알았는데 엄청 부드러워. 목살이. 야, 한돈의 위력이야 이게. 맞지? 목살이 완전 목살 안 갔지? 그렇지? 맛있다. 목살 진짜 맛있네. 종류가 많으니까 진짜 먹기 좋네. 마지막으로 이제 입가심으로 먹으라고 소세지 두부. 야 양도 많다. 많아. 대파랑 보니까 대파랑 치즈랑 고기랑 양파랑 이 다 같이 먹으면은 대파버거 되겠는데? 버거만 없을 뿐이고. 맛있겠다. 다 같이 한번 먹어보자. 지금부터 싸고 있습니까? 만들고 있어요? 쌈 샀습니다. 다 넣었어. 야 이렇게 먹으면 어떤 맛일까? 맛있겠는데? 소세지도 맛있네. 일단 우리 아이 톡톡톡톡 튀네. 육즙이 안에 톡 튑니다. 안에 양념이 많이 들었는가 몰라도 별의별 양념이 다 맛이 다 나는데 양념되는 것 같다. 안에 고기 정말 깨끗하다. 진짜 농담 아니고 깨끗하다. 야, 잘 먹었습니다.